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워크래프트 3 프로즌스러운 스토리 완전 정보 3장 달라란의 지하 감옥입니다. 자, 이틀 후 마법으로 차단된 달라란의 지하 감옥에서 켈타스와 블러드엘프 동포들은 피할 수 없는 처형을 앞두고 감옥 앞에서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How could I let this happen to my brethren? Locked in these cells, our thirst for magic will devour us. It'll all be over soon, traitor. Lord Gerathos plans to execute the lot of you at dawn. Sunrise can't get here fast enough. These elves give me the creeps. Don't worry. This prison was built by the Kirin Tor to keep their pets from getting loose. The elves' magic is useless inside those enchanted cells. 네, 역시 파슈입니다. Greetings, Kael. I assume we're not too late? On the contrary, Vash. Your timing is impeccable. Once again, I am in your debt. But even if we free my brethren, there is nowhere to run. Gerathos' forces outnumber us 10-1. You stand at a dangerous crossroads. You can either stay here and be slaughtered by human hands, or choose a darker path to freedom. What is this darker path? In the city above us stands a portal, a gateway that leads to other worlds. Yes, I know it. The Lich, Kel'Thuzad, opened it to bring Archimonde here. Yes. My master Illidan awaits us on the other side of that portal. Lead your people to him, and he will forge you a new destiny. He will sate your people's burning hunger. Side with a rogue demon, or lead my people to their certain deaths. There is no choice here, Vash. We'll have to free my lieutenants first. They'll be able to rally the others while we assault the exit. As you will. 네, 켈타스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강요받았습니다. 바로 이루어지리라. 가리토스에게 죽음을 당하느냐, 확정된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블러드엘프 부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겠죠. 뭐 군주 생귀다르 뭐 이런 애들이겠죠. 네, 카포니안. 네,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쿠엘탈라스를 그 애들 장난이고, 가리토스가 워낙에 강성이기 때문에 가리토스가 워낙에 켈타스를 그리고 블러드엘프들을 너무나도 증오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 가리토스는 우리를 봐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루어지리라. That guard means to sound the alarm. Stop him. 예, 이 미션은 굉장히 긴 미션입니다. 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죠. 결국은 바로 추방을 넣고요. 쿠엘탈라스를 네, 참고로 저 포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탈은 켈투자드가 연 포탈입니다. 그때 필요했던 재료들 워크3 요 바로 앞에 이 재생 목록에 바로 앞에 워크3가 있고요. 그때 문 열 때 필요했던 굴단의 해골 뭐 살게라스 뭐 많아요. 뭐 언제든지 그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네, 문을 열었었죠. 그 문이 바로 아웃랜드와 통하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마법사를 살해해서 이걸 수수께끼 푸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거 여러 번 해봐도 수수께끼 전혀 못 풀겠더라고요.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무언가. 네, 이 비밀을 쿠엘탈라스를 위해 아주 좋아. 훌륭해. 네, 동시에 밟으면 열리는 그런 간단한 건데요. 내가 왔다. 자세히 안 보면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나옵니다. 복수를 하겠네.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네, 켈타스, 아, 그 아서스가 달라란을 멸망시켰었죠. 잊지 말게. 달라란을 멸망시키고 달라란을 파괴할 때 아서스가 죽였던 데마우스 중에 가장 큰 인물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안토니다스 안 선생님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죠. 여기서 반드시 사제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제를 지키지 못하고 사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큰데요. 애들 장난이군. 자, 지난 편의 얘기를 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리토스는 무조건 켈타스를 의심하고 켈타스를 비난했었고요. 느껴진다. 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켈타스를 비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전 마법의 마력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나이트 엘프였는데 마법을 금지한다는 말피리온 스톰 레이지와 나이트 엘프의 이 목표, 이 나이트 엘프와의 이 목표,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반발한 것이 바로 이 블러드 엘프들입니다. 하이 엘프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전 마력에 계속해서 중독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마력 갈망을 충족시켜주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던 태양샘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서 비전 마력에 중독됐고 그것은 켈타스 왕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력이 없으면 이 비전 마력의 이 중독 갈증을 풀지 못하면 다 죽어버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까 했던 켈타스 얘기가 뭐냐면 켈타스는 바로 현재 아주 좋아. 켈타스는 현재 애들 장난이 확신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 확신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거다. 느껴진다. 때가 왔다. 알 수 없는 우리는 무언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켈타스 본인도 비전 마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켈타스는 지금 이 마력에서 마력 중독에서 그리고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마력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애들 장난이.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마력에 중독돼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가리토스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비전 마력을 향한 이 중독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네,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그래서 네 마법은 소용없다. 그래서 켈타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바시 나가와 손을 잡고 만 것입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데론이랑 키린토가 멸망할 때 스톰윈드나 다른 왕국은 뭘 하고 있었나요? 네, 그럼 왕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톰윈드는 워크래프트 1에서 망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네, 워크래프트 1에서 함락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래프트 2에서 그 스톰윈드의 사람들이 로데론으로 넘어와서 로데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워크래프트 3 시점에서는 스톰윈드를 재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적들을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쿨티라스인데, 쿨티라스는 사실상 도움을 그 3차 대전쟁 때 같이 싸웠었어요. 네, 3차 대전쟁 때 분명히 같이 싸웠었고,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해군으로서 참전했다. 해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터렉 왕국입니다. 알터렉 왕국은 워크래프트 2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쿠엘탈라스를 위해 워크래프트 2 때 포드에 협력하고 있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2차 대전쟁 때.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의 시대는 끝나지. 알터렉의 지도자였었던 에이든 페레놀드가 오크들과 비밀 협정을 맺고 인간을 배신합니다. 그게 제가 올린 워크3로 보는 워크래프트2 스토리 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리라. 게다가 우서를 암살하려고 했었고요. 그 와중에서 알터렉 왕국은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토라스 트롤베인의 무슨 일이시? 스트롬가드 어둠의 시대는 끝나. 왕국의 공격을 받아 이미 2차 대전쟁 때 멸망해 있었다. 쿠엘탈라스를 위해. 스트롬가드는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의 우리 것이요. 느껴진다. 알 수 없는 얘들은 토라스 트롤베인이 죽고 나서 스컬지랑 싸울 때 침공은 잘 막아냈지만 이제 근처 오우거랑 마른 껍질 트롤들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좀 있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했던 길리아스입니다. 길리아스가 가장 중요했는데 인간 왕국 중에서 길리아스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2차 대전쟁 때도 자국 방어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워크래프트 2 이후에 네더가드 요새의 건축 비용, 근데 오크 수용소 유지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 당시 길리아스가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했습니다. 쿠엘탈라스를 위해. 때가 왔다. 게다가 로데론이 침공당하고 있을 때 길리아스는 언데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큰 성벽을 짓고 문을 닫고 안에 아예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적들의 무릎을 꿇으리. 그래서 길리아스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길리아스는 문을 닫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길리아스는 다른 누구와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닫고 달나란의 유민들이 길리아스에 가서 살려달라고 받아달라고 했지만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만 아는 길리아스 종족은 후에 저주를 받게 되죠.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무슨 일이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데론이 망할 때, 키린토가 망할 때 다른 인간 왕국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스트롱가드는 좀 멀었고 다른 일이 많았습니다. 알터렉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길리아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쿨티라스는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왕국의 일곱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완벽한 설명이군요. 훌륭해. 언제든. 아, 스톰윈드는 재건 중이었고요. 네. 그래서 나름 참전할 국가들은 다 참전한 거고 길리아스가 참전을 안 한 거예요. 길리아스만이 이제 배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훌륭해.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 물밑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입니다. 언제든 계속은 바시로 한번 아래로 내려가보죠. 나의 공격을 받아라. 분부만 내리십시오. 문이 열리고요. 아,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템이 나오고요.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지능의 책을 먹고 다시는 돌아옵니다. 잊지 말게. 이루어지리라. 자, 근데 여기 달나라는 지하 감옥 여기가 아주 좋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느낄만한 장면이 언제든지 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왔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의 복수를 하겠노. 자, 여러분은 라이너와 함께하는 워크래프트 3 스토리 완전 정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마법은 소용없다. 죽어라 마법사.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숨을 곳이나 마련해둬라. 구엘탈라스를 위해. 분부만 내리십시오. 자, 또다시 마법사를 쓰러뜨렸습니다.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구엘탈라스를 위해. 아주 좋아. 달라란의 지하 감옥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요. 이루어지리라. 훌륭해. 분부만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태양샘을 잊지 말게. Be wary. You've been discovered. 네 마법은 소용없다. 네, 아껴놨던 죽어라 마법. 무슨 일이시여? 토템을 사용했군요.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훌륭해. 준비됐습니다. 지금쯤 먹군요. 구엘탈라스. 네, 또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비전 마법을 알려줬는데 인간들은 왜 비전 마력에 중독이 안 되나요?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정의는 인간들은 마법을 배웠죠. 비전 마법을 배웠지만 인간들은 영혼의 샘을 본 적도 없고 영혼의 샘의 마력에 노출된 적도 없습니다.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즈샤라 여왕과 명가들 그 명가들이 가장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비전 마법 마력에 중독된 이유는 바로 영혼의 샘의 어마어마한 마력 때문이었어요. 숨을 곳이나 마련해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태양샘을 잊지 말. 무슨 일이시여? 정의는 우리 것이오.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육지에 더러운 놈들 같으니.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영원의 샘과 같은 마력에 노출된 적도 그리고 비전 마력을 마구마구 사용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은 것이죠. 언제든지 아주 좋아. 네 마법은 소용없다.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구엘탈라스를 위해. 언제든지. Good to see you alive, my prince. What are your orders?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주 좋아. 언제든지 이루어지리라. 영혼의 태양, 우리를 이끄소서. 자, 좋습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루어지리라. 언제든지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부엘탈라스라. 네. 오리지널 시절부터 인간들은 마법을 너무 많이 쓰면 부정한 것들을 불러들인다고 자제해서 쓰고 있었느냐는 질문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인간들이 마법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 배웠냐면 처음에 엘프들이 인간에게 마법을 가르쳐줬을 때 놀랍게도 처음에 엘프들은 그냥 이런 하등한 종족이 무슨 마법을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준 건데 생각보다 인간들은 소질이 있었던 것이죠. 생각보다 소질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마법에 친화력이 좀 있었던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달나라에서 마법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 황천의 악마들을 불러내요. 디틀린 황천의 악마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번에도 인프를 불러냈다, 이번에 무슨 난동 부리는 요마들이 나타났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요마들이 그냥 난동 부리는 장난하길 좋아하는 요정이나 정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걔네들은 불타는 군단 소속이었고 걔네들은 여기가 아제로스라는 걸 단번에 이해했고 단번에 이해하고 나서는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여기를 다시 재침공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달라란에서 이뤄낸 악마 소동이에요. 그 악마 소동이 일어나는데 자 요거는 바닥을 하고요. 그 악마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때 엘프들이 경고를 한 것이죠.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네 악마를 불러들여서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마법은 소용없다.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분부만 내리십시오. 네 마법은 소용없다. 무슨 일이시오? 적들은 무릎을 꿇으리라. 네 마법은 소용없다. 네 마법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모티브도 많고 이런 것들은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마법이 마법은 소용없다. 그 어떤 마법의 활용이 외부의 어떤 강한 마법을 쓰는 것이 외부 세계 다른 우주에 강력한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옛날 게임에서 이미 다뤘던 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부엘탈라스. 내가 왔다. 느껴진다. 알 수 없는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태양샘을 잊지 마시오. 부엘탈라스. 네, 엘프들이 사전에 경고를 했지만 네, 이 마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엘프들이 사전에 경고를 뭐 마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달나란의 인간들도 처음에 마법을 막 남발했어요. 그래서 불타는 군단을 불러들인다는 걸 모른 채 하다가 악마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자, 이거 보시죠. We can't take them alone. We don't have to. We can loose these creatures on them.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나란인데 달나란 지하에 괴물들이 갇혀 있고 그 괴물을 풀어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보랏빛 요새입니다. 보랏빛 요새의 모티브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타는 군단의 악마들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뒤늦게 알게 돼요. 그때 이제 엘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악마들이 일단 이 세계로 넘어왔고 이거를 더 이상 안 부르려면 마법을 안 써야 되고 그건 알겠는데 일단 넘어온 애들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온 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트리스파르 수호자입니다. 태양샘을 잊지 말. 무슨 일이시오? 즉 트리스파르의 수호자는 그런 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 분부만 내리십시오. 아케나이트 골렘이 있고 저 골렘이 매우 강력할 거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보랏빛 요새의 내 백성들의 복수를 하겠노라. 그 애들 장난이 모티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아케나이트 골렘을 잡아야 되겠죠. 트리스파르의 수호자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트리스파르의 수호자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걸어서 하이잘까지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트리스파르의 수호자는 이제 그 키린토에서 대마법사들이 악마들과 맞서기 위한 강력한 수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호자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마법 마력을 모아서 만든 수호자가 바로 트리스파르 수호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정이 우리 것이오. 적들의 무릎을 꿇으리. 복수는 시작되었소. 무엇이나 마련해.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태양성을 잊지 마시오. 정은 우리 것이오. 네, 아케나이트 골렘과 열심히 탱 변경을 해가면서 우리 것이오.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은 우리 것이오. 우리 마법 소용없다. 죽어라 마법사. 자, 잘 잡았군요. 여기서 전리품을 챙겨야 되겠죠.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일리단 군주님께 승리를.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관련된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워크래프트 3 관련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답변해 드리자면 흑마들이 소환하는 악마들은 소용없다. 불타는 군단 소속인데 이제 흑마에게 때가 왔다. 그 지배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리단 군주님께 승리를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 또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의 복수를 하겠노라. 참 워크래프트3는 정말 대단한 작품으로서 RTS라는 장르가 사양길에 접어든 지금에서도 저는 또다시 워크래프트 후속작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퀘탈라스를 위해. 내 백성들 복수를 하겠노라. 이루어지리라. 네, 바시가 왜 일리단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아즈샤라 여왕이 파견 보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리단 도와주라고 보낸 겁니다. 내 백성들
복수를 하겐. 아주 좋아. 애들 장난이. 이루어지리라. 애들 장난이군. 태양샘을 잊지 말게. 자, 훌륭해. 열심히 어떤 비밀을 대마법사 한번 더 찾아보려고. 네, 여기 부셨는데 여기도 없네요. 훌륭해. 애들 장난이. 꼭 수수께끼 하나를 못 풀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공략과는 상관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네, 중요한 건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훌륭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아. You've gone as far as you're going to go, Prince Kale. Make it easy on yourself. You serve the Kirin Tor well, Kassan, but the old order has passed away. My people and I are leaving this damn prison, one way or another. It's a shame to see a good wizard gone bad. Do what you have to do, lad. 자, 간수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 어둠의 시대는 끝났어. 태양샘을 잊지 말게. 숨을 곳이나 마련해도.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다. 네 마법은 소용없다. 내 백성들 복수를 하겠다. 무슨 일이시오? 느껴진다. 때가 왔다. 알 수 없는 무언가.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쉬는 바쉬는요 레이디 바쉬는 지금 뭐 채팅창에서 무슨 뭐 풀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즈샤라 여왕에게 일리단이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즈샤라 여왕이 파견을 보낸 것이 바로 여군주 바쉬입니다. 태양샘을 잊지 말게. 즉 일리단의 부하로 파견을 보낸 부하입니다.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적들의 무릎을 꿇으리라. 정의는 우리 것이. 망설이지 마십시오. 복수는 시작되었어. 태양샘을 잊지 말게.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마냥 서 있기만 하려니 힘들지 않나. 어둠의 시대는 끝나리라. 네 마법은 소용없다. 이루어지리라. 때가 왔다. 숨을 곳이나 마련해둬. 구엘탈라스를 위해. 네. 느껴진다.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아즈샤라 여왕이 왜 보냈느냐? 왜 부하를 주느냐라는 건데요. 아, 그거는 일리단의 내 백성들 배후와 관련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이게 스토리가 다 진행이 안 된 거라서. 느껴진다. 자, 지금 간주 카산과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세밀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겠죠? 내 백성들 복수를 하겠. 구엘탈라스를. 네 마법은 소용없다. 태양샘을 잊지 말. 숨을 곳이나 마련해둬. 구엘탈라스. 자, 그리고
내 백성들 답하게 하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All right, man. Pull back. Back to the portal. Now, young prince, we take one final step towards destiny. 네, 결국 젊은 블러드엘프의 왕자는 차원문을 넘어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